시민 여러분들, 그 심야의 헌정 방송 전방의 유수 종영탄. 자, 제천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이제 그 이근규 시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오전에 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그 가장 핵심 포인트가 정략적인 부분에서 이근규 시장이 시의원들이 정략적으로 반대를 했다,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,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정략적인 반대가 아니라 감정적인 반대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감정 싸움이 마인드에 깔려 있다. 그래서 이근규 시장은 그 민선 6기 초기부터 시의원들과의 감정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을 정략 싸움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,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. 자, 최상기 성명중 의원이 고소고발 당했고, 민선 6기 초반에 김건희 의원이 또 고소고발 당했다가 이제 취하해서 조사받는 거로, 이렇게. 그래서 민선 6기 초반부터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감정이 쌓인 그 구독살, 감정이 쌓인 구독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. 이것은, 자, 그리고 또 예술의 전당 추진하면서 이 시장이 생신 파티를 하고 뭐 적극적으로 나섰다, 뭐 이렇게 밝혔는데, 얼마만큼 그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그것도 의구심이고. 자,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. 자, 시의원들도 요번에 예술의 전당 200억 관련, 도비 200억 관련해서 포기하겠다. 이것은 본인들도 갈 때까지 가보자, 다시 시의원 안 해도 좋다, 이근규 시장의 감정풀이. 자, 오늘도 그리고 또 이근규 시장이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송년회 방에서, 자, 시의원들이 주민자치 예산을 깎았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또 일부 이제 그 반대하는 시의원들을 약올리는 이런 발언을 하고, 바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빠져나갔다, 이러면서 또 이제 또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,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. 자, 민선 6기와 민선 7기 시의회,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, 이러면서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감정 싸움에 시민들만 힘들어졌다. 그래서, 자, 시의원들도 뭐 타격이 큽니다. 제천 시의회 의원들 이미지 타격이 큰데, 이근규 시장 또한 누워서 침 뱉기, 타격이 크다. 이것을 알으셔야 되고, 이것을 그 봉합하고, 앞으로 그 제천 시의회가 이근규 시장과의 몇 개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, 이것을 그 추경 다음에 또 올린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, 감정 싸움이 된 것은 이것은 과연 쉽지가 않을 것이다. 감정 싸움이 돼 있기 때문에. 여기에 지금 그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지금 시의원들도 안 한다, 이런 분들도 일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. 자, 그리고 이근규 시장의 어떤 그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타이틀한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좀 배워서 보듬을 수 있는. 자, 장인수 그 출마 선언자의 그 기자회견, 이것도 그 촉발이 어떻게 됐냐면은, 이근규 시장이 장인수 그 선언자가 정책 회의실에 한방 자연 치유
갓길 용역을 구경하러 갔다가 자 이금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왜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정책 회의실에서 쫓겨났다. 공무원이 나가라 해서 쫓겨났다. 그래서 분을 못 사귀고 그 다음에 다음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감정 싸움에 시민들이 지금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시민분들 이것이 뭐 누구 잘못이냐, 의회 잘못이냐, 이금기 시장의 잘못이냐 이거보다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다. 자, 그래서 이제 지금 올 겨울은 어느 때보다도 쌀쌀하다. 그래서 자 함부로 그 저기 뭐 공직자분들 이제 뭐 밖으로 다니지 마시고 일단 내년에 힘찬 출발을 위해서 자 나름대로 마인드만큼은 겨울잠을 준비하시고 깨구리가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멀리 뛸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하듯이 이것이 하나의 거울과 반성으로 삼아서 내년에 지방선거 이후 민선 7기와 시위의 민선 8기는 화합과 함께 가는 화합으로 함께 가는 아름다운 제천시. 그래서 지금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한 2, 3년 또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제천시의 미래는 또 밝다. 터널을 빠져나갔다. 지금 민선 6기와 시위에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자 터널이 지나가면 밝은 또 빛이 보입니다. 또 들어가겠습니다.